如今网络购物的促销方式呢是五花八门，面对各种各样的促销活动，特别是折扣力度特别大的时候，您下单前还是要慎重。扬州的王先生不久前呢是刷手机视频刷到了一个服装的优惠信息，价格相当的实惠，于是他果断出手买了两件打一折促销的品牌服饰。可是当快递包裹到手之后，他发现上当了。王先生决定报警，警方立案调查后，一起特大制售假冒品牌服装的黑色产业链浮出水面。扬州的王先生在刷视频时，看到有人推介特色微店，点进去一瞧，他喜出望外，里边卖的全是尾货促销，价格十分划算。卖的都是大牌子，平时正常我们根本买不起，相当于一折。王先生起初还怀疑真伪，而仔细查看店铺信息，他放心了。店铺2016年1月份就注册了，而且微店评分是5颗钻，店铺等级是3个皇冠，粉丝还有4万多。看到店铺如此靠谱，他当时就下了单。没过几天，衣服到货，王先生拆包后发现是假货，就拿着证据报案了。就在警方接到报案之后呢，将两件衣服送到专业机构进行鉴定，不出所料，都是仿冒品。鉴于该微店涉嫌销售假冒注册商标商品，且金额巨大，警方立案展开侦查。而目前的涉案网店店主和服装企业老板，分别以涉嫌销售假冒注册商标和涉嫌生产销售假冒注册商标的商品罪，被采取刑事强制措施。此案件还在进一步的侦办中。当时这个网店，我们进入页面呢，会发现都是当下比较流行的奢侈品牌，应该有12余个。我们通过微店调取相关的数据来看，它近两年的销售量达到了1000多万。经查，涉案的网店店主钱某并非生产商，仅是网络卖家，他的货物大多是从一家服装企业进的。今年30岁的周某则是这家服装企业的老板。他在国外学的是服装设计类，平时呢也能接触到这些奢侈品牌，回国之后呢，由于家里也开了一个服装加工厂，经他自己对市场的了解，他发现这个假货服装的这个面料、吊牌等这个成本其实都很低，不算高，利润空间很大。回来之后，他慢慢就想通过这个来赚钱。懂行且瞄准了部分网民喜欢名牌的心理，巨额利润的吸引让他打起了仿冒名牌的主意。警方发现，这伙人事先都会做市场调研，盯着最畅销的大品牌款型下手。摸清了假冒大牌服装的经营模式和经销网络，警方决定奔赴各地同时收网，把这个制假售假团伙一网打尽。在周某的工作室，民警起获上千件假冒服装。警方提醒，假冒伪劣，扰乱市场公平秩序，侵害消费者合法权益，提醒市民不要相信有超低价等天上掉馅饼的好事，更不能知假买假。如今网络购物的促销方式呢是五花八门，面对各种各样的促销活动，特别是折扣力度特别大的时候，您下单前还是要慎重。扬州的王先生不久前呢是刷手机视频刷到了一个服装的优惠信息，价格相当的实惠，于是他果断出手买了两件打一折促销的品牌服饰。可是当快递包裹到手之后，他发现上当了。王先生决定报警，警方立案调查后，一起特大制售假冒品牌服装的黑色产业链浮出水面。扬州的王先生在刷视频时，看到有人推介特色微店，点进去一瞧，他喜出望外，里边卖的全是尾货促销，价格十分划算。卖的都是大牌子，平时正常我们根本买不起，相当于一折。王先生起初还怀疑真伪，而仔细查看店铺信息，他放心了。店铺2016年1月份就注册了，而且微店评分是5颗钻，店铺等级是3个皇冠，粉丝还有4万多。看到店铺如此靠谱，他当时就下了单。没过几天，衣服到货，王先生拆包后发现是假货，就拿着证据报案了。就在警方接到报案之后呢，将两件衣服送到专业机构进行鉴定，不出所料，都是仿冒品。鉴于该微店涉嫌销售假冒注册商标商品，且金额巨大，警方立案展开侦查。而目前的涉案网店店主和服装企业老板，分别以涉嫌销售假冒注册商标和涉嫌生产销售假冒注册商标的商品罪，被采取刑事强制措施。此案件还在进一步的侦办中。
当时这个网店我们进入页面呢，会发现都是当下比较流行的奢侈品牌，应该有12余个。我们通过微店调取相关的数据来看，它近两年的销售量达到了1000多万。经查，涉案的网店店主钱某并非生产商，仅是网络卖家，他的货物大多是从一家服装企业进的。今年30岁的周某则是这家服装企业的老板。他在国外学的是服装设计类，平时呢也能接触到这些奢侈品牌。回国之后呢，由于家里也开了一个服装加工厂，经他自己对市场的了解，他发现这个假货服装的这个面料、吊牌等这个成本其实都很低，不算高，利润空间很大。回来之后，他慢慢就想通过这个来赚钱。懂行且瞄准了部分网民喜欢名牌的心理，巨额利润的吸引让他打起了仿冒名牌的主意。警方发现，这伙人事先都会做市场调研，盯着最畅销的大品牌款型下手，摸清了假冒大牌服装的经营模式和经销网络。警方决定奔赴各地同时收网，把这个制假售假团伙一网打尽。在周某的工作室，民警起获上千件假冒服装。警方提醒，假冒伪劣，扰乱市场公平秩序，侵害消费者合法权益，提醒市民不要相信有超低价等天上掉馅饼的好事，更不能知假买假。여러분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김성혁강사입니다오늘도저와함께 CCTV 뉴스를공부해보시겠습니다보시면요如今网络购物的促销方式五花八门，面对各种各样的促销活动，特别是折扣力度特别大的时候，您下单前还是要慎重。扬州的王先生不久前刷手机视频就刷到了一个服装优惠讯息，价格相当的实惠。라고이야기를했네요如今자오늘날요즘网络购物的온라인쇼핑을하다보면促销프로모션판촉이죠판촉방식이五花八门五花는요오행진을이야기하고八门은팔문진을이야기한다고합니다그래서진법이두개가섞였으니까얼마나변화가많겠어요정말다양한모습을보이고있는데면对는딱앞에둔거죠各种各样的이런각양각색의促销活动이런판촉이벤트프로모션이벤트들을앞에두고特别是특히折扣力度特别大的할인폭이너무큰이런거상황을봤을때는您下单前下单주문을넣기전에还是要慎重여러분좀신중하셔야겠습니다양州的王先生也是扬州에사는王선생이不久前얼마전에刷手机휴대폰을이렇게보다가手机视频휴대전화동영상을보다가就刷到了이걸봤네이거服装한옷의류가요회바로할인혜택을주는讯息정보를보게됐어요价格相当实惠가격이상당히실속이고싸고좋은데라고했대요于是他果断出手买了两件打一折促销的品牌服饰可当快递包裹到手之后他发现上当了王先生决定报警警方立案调查后一起特大制售假冒品牌服装的黑色产业链浮出水面이라고이야기를했네요자于是그래서他果断跟과감하게出手손을썼어요즉딩买了샀겠죠两件打一折打一折 90% 할인을하던促销90% 프로모션이들어간品牌服装하면브랜드의류를구매를했어요可그런데当뭐했을때快递包裹택배소포가到手손에딱들어오고나서他发现어라上当了아이고사기당했네속았네王先生决定报警에이경찰에신고하자警方경찰은立案입건을하단말이죠사건으로입건을하고调查后조사를해보니까이지지자가하면바로사건의양산입니다그쵸함께가아니죠그래서터다초대형즈제작하고쇼판매하는假冒品牌짝퉁브랜드의류를제조판매하던해서찬일의불법산업사슬이시스템전체가아주큰불법산업체가
浮出水面，浮出浮가떠오르는거죠수면위로떠오르게되었습니다라고하는데扬州的王先生在刷视频时看到有人推荐特色微店，点进去一瞧，他喜出望外，里边卖的全是尾货促销，价格十分划算。이라고이야기를했네요자扬州사는왕선생이요在刷视频时동영상을이것저것보다가看到반내有人推荐누가추천한누군가가추천한特色微店，微店하면微信이나이런걸이용해서파는조그마한상점들을이야기하죠온라인상온라인몰정도돼요그래서특색몰뭐이런걸봤어요点进去딱눌러서들어가서이桥桥는칸하고똑같죠이렇게보니까다시너무좋은게추넘었어왕왕기대밖에오생각지도못한것에서너무기쁜걸발견한거대박개꿀인데약간애들말로하면그랬대요왜요리베얼마이다안에서판매하고있는게全是모두다외호자녀상품있잖아요그래서남는것떠리로여러분더마지막뭐창고정리뭐이런거이런이런프로모션이었대요자가셔퍼화선화선하면실속있다아참수지타산이맞다라고할때쓰는표현이죠卖的都是大牌子平时平常价格啊啊我们根本买不起上面相当于一折라고이야기를하네요자판매하고있던게모두다大牌子아유명진짜비싼브랜드들이에요平时平常价格평소가정상가라면요我们根本买不起买不起이렇게붙으면경제적으로너무비싸서살수가없다란말이죠上面相当于一折그게보니까거의 90% 할인이더라고요王先生起初还怀疑真伪而仔细查看店铺信息他放心了자이아저씨도起初처음에는还怀疑의심했겠죠真伪진짜인가가짜인가而仔细그리고자세히查看살펴봤어요店铺信息점포이매장온라인몰정보를보니까他放心了아이고안심다왜안심했을까요店铺2016年1月份就注册了而且微店评分是五颗钻店铺等级是三个皇冠啊粉丝还有四万多자보니까요이점포가2016년1월에注册哦벌써등록신고를했고요而且微店评分평가점평점이五颗钻钻石하면다이아몬드죠다이아몬드다섯개최고등급그리고店铺等级이등급도싼거왕관트리플크라운이더라왕관세개있어요어이정도면믿을만하겠네게다가粉丝관심상점으로등록돼있는사람들만하여스완도4만명이넘었으니까말이죠看到店铺如此靠谱他当时就下单没过几天衣服到货王先生拆包后发现是假货就拿着证据报案了나고이야기하네요자이가게가如此靠谱는정말믿을만하다그런뜻이에요그래서어이렇게정말믿을만한거같겠걸라고생각하고당시就下单바로주문을넣었어요매过几天며칠지나지않아서衣服到货옷이도착을했는데요왕시장拆包소포를딱뜯어보고택배를뜯어보자마자发现어라是假货자중이네就拿着证据그래서증거를들고报案了신고하러갔대요就在警方接到报案之后将两件衣服送到专业机构进行鉴定不出所料都是仿冒品鉴于该微店涉嫌销售假冒注册商标商品且金额巨大警方立案展开侦查라고이야기를하네요자就在바로警方경찰이接到报案신고를받은之后후에将명사表면받자고똑같죠그래서两件衣服옷이두벌을送到专业机构전문기관에보내서进行鉴定감정을해보니까料가요예상하다라는뜻이있어요그쵸그래서不出벗어나지않아所料역시나아니나다를까라말이죠出乎意料이런말도많이쓰죠그쵸
예상을 벗어나다 할 때는요. 그래서 역시나 또 是 仿冒品, 작품 모방 모조품이었어요. 모방한 제품들. 鉴于 이렇게 나오면은요. 考虑到로 보시면 돼요. 어떤 점을 감안하여 고려하여 该微店 이 상점이 涉嫌 어떤 혐의가 있어요? 销售 판매했죠? 假冒 注册 작품 등록 상표 상품을 판매한 걸 감안하여 그런 혐의가 있는 걸 감안하고 그리고 혐의가 있고 金额巨大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걸 감안하여 警方 경찰이 리아 입건하여 展开侦查 수사에 나섰다고 해요. 而目前上网店店主和服装企业老板分别以涉嫌销售假冒注册商标和涉嫌生产销售 假冒注册商标的商品罪被采取刑事强制措施此案件还在进一步的侦办中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현재 涉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왕店店主 온라인몰 이 점주와 服装企业老板 의류 생산업체 이 기업 대표가 分别 각각 이 어떤 죄로 涉嫌 어떤 혐의? 销售假冒注册商标 바로 짝퉁 등록 상표 등록 상표를 짝퉁 상표를 팔고 그리고 涉嫌 어떤 혐의? 生产销售 생산 판매한 거죠. 이런 짝퉁 등록 상표 상품을 이렇게 해서 판매한 죄로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죄로 被 어떤 걸 당했다? 자이취 조치 조치를 당했죠. 어떤 거? 형사 강제 조치 형사 강제 조치 즉 형사적으로 형사 처벌을 지금 받게 되고 구속된 상태라겠죠? 此案件 이번 사건은 하이 아직도 在进一步的 더 지금 전반 중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리 중에 있다고 하네요. 당시这个网店我们进入 页面会发现都是当下比较流行的奢侈品牌应该有10余个 我们通过微店调取相关数据后，数据看，它近两年的销售量达到了1000多万，哦哟，好猛猛的哦！当时这个网店，这个一online商家没，我们进入页面，一homepage가보니까会发现，哦啦，이런게있더라，都是一些제품들이모두다当下比较流行的， 요즘 좀 유행하는 奢侈品牌 럭셔리 브랜드들이더라고요. 应该有10余个。 10개가 넘었고요. 그러면 통과 웨이덴 调 여기서 이 가게들을 调取 하면 조사해서 받는 거예요. 상관 수据 관련 자료들을 관련 통계 자료 관련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보니까 它近两年的销售量 최근 2년 사이에 판매량이 达到了 2000多万 1000만 개가 1000만 벌이 넘었다고 해요. 经查 涉案的网店店主 钱某 并非生产商，仅是网络卖家。他的货大多是从一家服装企业进的。今年30岁的周某，则是这家服装企业的老板。经过调查，조사를 해보니까 涉案的 이번 사건과 관련된 网店店主 온라인몰 사장이었던 钱某 씨는요, 并非，并不是， 결코 뭐는 아니다. 生产商, 생산자는 아니었고요. 진실 단지 뭐에 불과했다? 왕로 마이자 온라인 판매자에 불과했고 타더호 그의 물품들은요 물건들은 따도 대부분은 총 어디에서 이자 부장지에 한 의류 생산업체에서 진더 들여온 것이었어요. 지난 30세의 조모 올해 30살 된 조모 씨가 바로 저시 부장지의 老板 여기 사장님이라고 하네요. 他在国外学的是服装设计类，平时能接触到这些奢侈品牌。回国之后呢，由于家里也开了一个服装加工厂，经他自己对市场的了解，他发现假货服装的面料、吊牌等成本其实都很低，不算高，造价利润空间很大。回来之后啊，他慢慢的就想通过这个来赚钱，이라고 했네요. 周某씨가在国外외국에나가서学的是뭘배웠냐면요服装设计类 의상 디자인 종류를 배웠어요. 平时能接触到 그래서 평소에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这些奢侈品牌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을 回国之后 그리고 귀국한 후에는요 여기 집에서 开了一个服装加工厂 의류 가공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经 뭐를 통해서 다저지 또의 시장을 了解 시장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이용하여 다发现 어? 假货服装 이런 짝퉁 옷들의 면料 옷감이나 吊牌 태그 달죠? 상품 태그를 다는 등의 정보 비용이 其实都很低 아유 별로 안 나가 不算高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리룡 공간 很大 이용 공간이 크다는 게 뭐예요? 정말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回来之后 돌아온 후에 다만말 천천히 就 어떤 생각을 想 뭐하고 싶어? 통과这个来 이걸 통해서 来赚钱 돈 좀 벌어볼까?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동항 且 瞄准了部分网民喜欢名牌的心理具有利润的吸引让他打起了仿冒名牌的主意라고했대요.동항 업계를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瞄准 초준한 거죠. 부파왕민 일부 네티즌들이 시화한 명품, 명품을 좋아하는 심리 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具有利润的吸引 게다가 엄청난 이문을 남길 수 있다는 이런 유혹이 让他打起主意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든 거죠. 방마오 명품 명품을 카피하고 만들어야겠다라는 걸요. 警方发现这伙人事先都会做市场调研盯着最畅销的大品牌款型下手 자,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这伙人 이 우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先 사전에 먼저 뭐를 해요? 会做 시장调研 调查 연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조사 연구 리서치를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띵저 뭐를 탁 하나 찍어 주의 창销 가장 잘 팔리는 다品牌 관심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의 이런 스타일 제품들을 콕 집어서 샤쇼 손을 썼다 즉 그런 모방을 하고 짝퉁을 만들었다는 거죠. 摸清了假冒大牌服装的经营模式和经销网络，警方决定奔赴各地同时收网，把这个制假售假团伙一网打尽。在周某的工作室，民警起获上千件假冒服装，查。 모친 파기 다 된 거야. 만져봐서 다 파기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짝퉁 유명 브랜드 짝퉁 제품들을 징잉 모습 어떻게 그것을 경영을 하고 징샤 어떻게 제품들이 판매 나가는지 판매망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징팡 决定 경찰이 결정했어요. 뻔후 빨리 출동하자. 거디 각 지역에 가서 동시 쇼와 이제 그물을 걷어들어 올리는 거죠. 한꺼번에 다 잡아 올리고 바제가 주자 쇼자 이런 짝퉁 제품들을 제작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왕 다진 일망타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자의 조모도 공조실 조모씨 작업실에 가보니까 가서 민징 치호는 압수한 거예요. 상첸제 1000건이 넘는 자마오 부장 1000벌이 넘는 이런 복장을 챙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보시면요. 警方提醒, 假冒为劣, 扰乱市场公平秩序, 侵害消费者的合法权利, 提醒市民不要相信有超低价等天上掉馅饼的好事, 更不能知假买假,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假冒为劣, 이런 짝퉁 저질 상품들이요. 扰乱, 秩序란 답해 있으죠. 질서를 어지럽힌다.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니, 그리고 또한 침해 권익, 소비자 허파 권익,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提醒 여러분 조심하세요. 시민不要相信, 믿지 마세요. 有超低价, 초저가라는 등의 天上掉馅饼이란 말씀입니다. 호박이 너무 굴째 굴러오죠.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공짜 이런 거 너무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更不能知假 이게 가짜인 걸 알면서 말자 짝퉁을 사는 건 삼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
如今网络购物的促销方式呢是五花八门，面对各种各样的促销活动，特别是折扣力度特别大的时候，您下单前还是要慎重。扬州的王先生不久前呢是刷手机视频刷到了一个服装的优惠信息，价格相当的实惠，于是他果断出手买了两件打一折促销的品牌服饰。可是当快递包裹到手之后，他发现上当了。王先生决定报警，警方立案调查后，一起特大制售假冒品牌服装的黑色产业链浮出水面。扬州的王先生在刷视频时看到有人推介特色微店，点进去一瞧，他喜出望外，里边卖的全是尾货促销，价格十分划算，卖的都是大牌子，平时正常我们根本买不起，相当于一折。王先生起初还怀疑真伪，而仔细查看店铺信息，他放心了。店铺2016年1月份就注册了，而且微店评分是5颗钻，店铺等级是3个皇冠，粉丝还有4万多。看到店铺如此靠谱，他当时就下了单。没过几天，衣服到货，王先生拆包后发现是假货，就拿着证据报案了。就在警方接到报案之后呢，将两件衣服送到专业机构进行鉴定，不出所料，都是仿冒品。鉴于该微店涉嫌销售假冒注册商标商品，且金额巨大，警方立案展开侦查。而目前的涉案网店店主和服装企业老板分别以涉嫌销售假冒注册商标和涉嫌生产销售假冒注册商标的商品罪被采取刑事强制措施，此案件还在进一步的侦办中。当时这个网店我们进入页面呢，会发现都是当下比较流行的奢侈品牌，应该有12余个。我们通过微店调取相关的数据来看，它近两年的销售量达到了1000多万。经查，涉案的网店店主钱某并非生产商，仅是网络卖家，他的货物大多是从一家服装企业进的。今年30岁的周某则是这家服装企业的老板。他在国外学的是服装设计类，平时呢也能接触到这些奢侈品牌，回国之后呢，由于家里也开了一个服装加工厂，经他自己对市场的了解，他发现这个假货服装的这个面料、吊牌等这个成本其实都很低，不算高，利润空间很大。回来之后，他慢慢就想通过这个来赚钱。懂行且瞄准了部分网民喜欢名牌的心理，巨额利润的吸引让他打起了仿冒名牌的主意。警方发现，这伙人事先都会做市场调研，盯着最畅销的大品牌款型下手。摸清了假冒大牌服装的经营模式和经销网络，警方决定奔赴各地同时收网，把这个制假售假团伙一网打尽。在周某的工作室，民警起获上千件假冒服装。警方提醒，假冒伪劣，扰乱市场公平秩序，侵害消费者合法权益，提醒市民不要相信有超低价等天上掉馅饼的好事，更不能知假买假。